나한테 보냈어? 아니요, 보냈어요. 그냥 너만 갖고 있으면 내가 알 수가 없잖아. 오케이, 시작. 뭐라고? 뭐라고요? In the UT. In the UT. In the United States. In the United States. In the United States. 뭐라는 것 같아요? United. 다시 한번 뭐라고요? United States 뒤에 쓰 붙이면 트스 힘들어서 츠 됩니다. 부츠 하듯이 In the United States In the United States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 OK On March 14th.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n? 아까 전에 in, 이번에 on을 보고 전치사라고 합니다. 앞제비 씨.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언제나 어디로 바꿔줍니다. 언제, 어디, 어떻게, 왜 라는 질문으로 무엇이 아니고 언제, 무엇이 아니고 어디, 무엇이 아니고 어떻게, 무엇이 아니고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바꿔주는 게 전치사들이 하는 일입니다. Like도 마찬가지 전치사로 쓰이면 뭐뭐와 같은 이란 뜻이고요. 동사로서 하다시 자리, 누가다 만드는 자리에 있으면 좋아하다입니다. 그러니까 like가 무슨 뜻으로 사용됐는지 다음 과정 읽기에서 좋아하단지 뭐뭐 같은인지 뭐뭐처럼인지 How는 에 대한 대답은 어떤 시거나 또는 어찌십니다. How are you? I'm fine 할 때는 어떤지 물어봤고요. 어떻다고 대답한 거예요. 하지만 How do you go to school? 하면 방법을 물어봤죠. 학교에 어떻게 가니? 걸어서 가면 on foot, 뭐 차 타고 가면 by car 이러겠죠. White day. 그러면 얘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n? 뭐라고요? When?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넌 무엇을 기다리니? What are you waiting for? I'm waiting for white day. 근데 여기다가 뭐를 붙이면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바뀌죠? 그렇죠? 뭘 붙이면 on. 그렇죠. on입니다. 무슨 무슨 날에 할 때는 on을 붙입니다. on white day. 언제 on white day. 무엇 white day. 14th. March. Interesting. Interesting. 무슨 시죠? 어떤 시죠? Valentine's Day. Valentine's Day가 아니고 Valentine's Day겠지. Valentine's Day. 오케이, 이 점 찍고 S는 무슨 의미로 붙인 겁니까? 뭐뭐의 발렌타인이라는 사람의 날이고요. 아까도 얘기했는데 발렌타인은 천주교 뭐 성당에서 믿는 뭐 이 사람 믿는 건 아니지만 성당에 중요한 일을 한 위대한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 사람을 기념하는 날이란 뜻이에요. Celebrate. 무슨 시죠? 하다시죠. 지금은 뭐가 들어있는 모습이에요? 두가 들어있죠. Each other.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후겠죠. 누구 누구에게 서로에게 each other. Only. 오케이 수고했고요. 쓰기 시험 냈나 나한테? 많이 틀렸을 것 같아. 쓰기 시험 얼른 쳐서 제출해 주세요. 여기 냈네. 낸 아 여기 냈어. 줘봐. 한 번 더 볼게요. 서현.